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둘째 고양이를 들여보자라는 주제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처음 키워보시다가 이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한 마리를 더 들이시려고 하시거나요, 아니면 집에 맨날 혼자 있으면 고양이 불쌍하다고 한 마리를 더 들이고 싶다고 상담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고양이를 들이는 여러 가지 요령과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흔히들 집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요, 두 번째 고양이를 들이면 얘들이 서로 잘 지내고 덜 심심해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갑자기 둘째 고양이를 들인다고 애들이 둘이 잘 지낼 것 같으시죠? 그런 일은 진짜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 성묘와 성묘 사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전쟁은 각오하셔야 돼요. 전쟁이 아니어도 냉전도 각오하셔야 돼요. 고양이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요, 얘네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싸움을 할 수 있고 냉정 상태로 지낼 수도 있어요. 냉전도 전쟁이거든요. 자, 여기 되게 많은 고양이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이 고양이들이 그나마 다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싸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즉 같은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애들끼리만 서로 뭉쳐가지고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서로 전쟁이 수없이도 일어나요. 그나마 냉정 상태가 좀 오래 잘 지속될 수 있고 큰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원이 풍부해서 그래요. 즉 쉬거나 쉴 수 있는 곳, 개인적인 공간, 아니면 수직적인 여러 영역권들이 굉장히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공간을 놓고 싸우기는 드물고요. 두 번째로 이 뒤에 보면 밥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 마리수처럼 밥그릇과 물그릇이 쫙 깔려 있어요. 즉 먹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일이 없고요. 화장실 개수도 충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툴 일이 드물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는 게 드물 뿐이지 서로 무조건 전부 다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냉정 상태로 지내고 있을 뿐이에요. 가족끼리 지낸 애들끼리만 같이 자고 핥아주고 비벼주고 그러는 거죠. 새로 들어온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권에 새 고양이가 침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자기 영역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고양이 입장에서도요, 남의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잘 지내는 게 불가능한 관계라는 거죠. 영역 동물인 고양이에게 자신의 영역권에 들어온 다른 고양이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고양이는요, 자신만의 영역과 안전지대인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해야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임을 여러분 일단 인지하고 설명들을 들으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듯 둘째를 들이는 과정은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요, 굉장히 골치 아프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그 전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둘째를 들이셔도요, 처음 얼마간은 냉전 혹은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아마 내가 잘한 짓인가? 내가 너무 얘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았나고 다시 분양을 고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준비하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덜 방법으로 소개하고 이런 걸 거친다 그러면 이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에게도 선보거나 아니면 미팅을 나가거나 소개팅을 나가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래요. 고양이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 고양이를 소개하기 전에 현재 내 고양이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있는 첫째 고양이가 건강상으로 완벽해야 돼요. 만약에 만성 방광염이 있거나 현재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거나 이사간 지 얼마 안 됐거나 갑자기 집을 넓힌다 고양이 더 들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면 고양이 현재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둘째 고양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병이 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 이 고양이를 허용을 쉽게 안 할 거예요. 즉 고양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상 완벽한 상태에서 둘째를 들이셔야 한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이는 고양이 역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얘는 심한 스트레스에 앞으로 노출이 당분간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접종과 구충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둘째 고양이를 들이기 전에 방 하나를 완전하게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그 방은 당분간은 둘째 고양이 은신처가 되고 문은 항상 닫을 거예요. 즉 첫 번째 고양이와 두 번째 고양이, 원래 있던 고양이와 새로 들어온 고양이 서로 격리된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 조그만 방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격리를 시켜놓을 건데요. 이 방 안은 은신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요, 이 고양이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적응할 시간을 주는 공간으로서요, 이 고양이가 숨을 공간, 은신처와 밥그릇과 물그릇, 모래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돼요. 방에 가둬두면 좋은 점은요, 기존에 있던 내 고양이가 자기 영역권을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요, 기존에 있던 고양이 영역권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공포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약간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기간을 두고 서로의 은신처에 지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기간을 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이 방을 영역권으로 선포해가지고 영역권을 삼아도요, 나중에 차후에 서로 친해진다 그러면 영역권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역권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아마 새로 들어온 고양이 쪽 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새로 고양이 들어온 방에 문을 보고 계속 우르릉거리거나 그 문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계속 완전 격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고양이,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새로 들어온 고양이 있는 방 쪽으로 어떤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아예 안 쓰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저 방 너머에 있는데, 저 새끼 방 너머에 틀림없이 있는데 쟤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돼.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해요. 두 번째 만남은요, 후각적인 만남을 주선합니다. 후각적인 만남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 제일 좋은 게 양말이에요. 아, 신던 양말 말고요. 새 양말이요. 새 양말, 아니면 빠른 양말도 괜찮아요. 신던 양말 하지 마시고, 이제 깨끗한 양말로. 일단은 원래 있던 고양이 턱을 문지른, 하나를 문질러가지고, 새로 들어온 고양이 방에다 하나 던져놓으시고요. 새로 들어온 고양이에게도 가가지고, 새 양말 하나를 턱에 막 문지르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고양이의 어떤 잠을 자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캣타워라든가, 이런 데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적개심을 보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이 되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상대편 고양이의 페로몬이 묻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거는 뭐 영역권을 선포한 거랑 똑같아요. 고양이가 스프레이라는 것도 일종의 영역권 선포고, 발톱을 긁는 행위, 발바닥에 있는 페로몬을 보면 자기 영역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턱을 비비고 다니는 것도 영역권 선포에 들어가요. 즉 상대편의 영역권 선포에 어떤 신호 물질이 담긴, 페로몬이 담긴 게 자기 영역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애들이요.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해 주세요. 깨끗한 양말로요. 신던 양말 말고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양쪽에 놔주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거기에 둔감해지고 별로 관심을 안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냄새가 서로 익숙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시는데요, 이때도 역시 갑자기 싸우거나 아니면 쌍따귀를 때릴 수 있어요, 애들이. 양양펀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고, 한동안 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야지 다음 만남을 또 주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일단 방문 앞에서 첫 만남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먼저 밥그릇을 준비하시고 물그릇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 캔을, 맛있는 캔을 양쪽에 따라주세요. 그 다음에 펜스로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펜스로 막은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을 안 먹고 서로 노래 보거나 으르렁거릴 거예요. 그럼 다시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서로 냉전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그 다음 다시 또 나중에 문을 열고 또 밥을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서로 노래 보면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쩝쩝쩝쩝쩝거리면서요. 맛있는 캔을 주니까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남을 시작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아니면 서로 신경을 조금 들썩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서 영역권을 공유하게 하시는데, 여기도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허락은 했어도 아직 사회적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아도 냉전 상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충분하게. 사람 부부랑 똑같아요. 꼭 싸우진 않아도 냉정 상태가 오래되고, 냉정 상태가 오래되면 감정들이 쌓이고 나중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또 가만히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우리 고양이들 서로 잘 지내는데 갑자기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싸운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냉정 상태였어요. 서로 가족이 아니고 서로 사회적인 동료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감정이 쌓이면서 싸운 거예요. 서로 그냥 참아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자원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즉 이러한 층층이 수직적인 영역권을 더 나눠가지고 영역을 놓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즉 캣타워를 하나 더 놔주신다든가, 아니면 창문에 해먹을 걸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책장 위를 비워가지고 애들이 올라가거나 쉬거나 숨을 쉬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밥그릇은 양쪽에 완전 떨어뜨려 놓으세요. 서로 한쪽 밥그릇을 막아서 못 먹게 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도 양쪽으로 완전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쁘게 하신다고 나란히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한 마리가 화장실을 쓰고 나와서 다른 화장실을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화장실을 못 가요. 앞에 엎드려만 있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긴 싫거든요. 그걸 냉정이라 그래요, 보통은요. 이런 냉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떨어뜨려 놓으세요. 충분한 물과 화장실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고 충분한 공간을 배치해서, 자원이 풍부하면 싸울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을 맡기시면 됩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두 고양이가 서로 알로러빙 서로 비벼주거나 핥아주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 사회적인 동료가 된 거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안심하셔도 돼요. 얘들은요, 퍼스널 에어리어, 즉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즉 나란히 누워서, 아니면 나란히 앉아있던가 나란히 누워서 자기 시작해요. 이러면 완전히 가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양쪽이 떨어져서 잔대거나 떨어져 지낸다거나 알로러빙과 알로그루밍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서로 냉정 상태일 뿐이에요. 그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알로러빙, 알로그루밍을 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요, 서로서로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줄여줘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영역권을 조금씩 나눠서 양보해가면서 합의를 하고, 또 이 과정이 지나고 지나면 나중에 영역권의 개념이 없이 서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고양이와 고양이를 한 공간에 소개하고 만나게 해서 서로 잘 지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같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